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크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포탄이죠. 네, 이 친구는 진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마이크 중에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제일 무거워요. 이거 저희가 무게를 재봤더니 지난 시간에 주니어가 540이었잖아요 얘는 그것도, 1kg입니다. 네, 마이크 치고는 꽤 나가는 거였는데 얘는 주니어가 아니면 도대체 얼마 했더니 딱 1.00kg가 나왔어요. 아주 정확하게 잰 듯한 무게. 네. 운동이 좀 되겠네요 이거. 이게 사실 이거 복싱할 때 1kg짜리 아령, 그 핑크 아령이죠. 네. 그거 잡고 이렇게 치는 이거를 섀도우할 때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빨리 이게 그 근지구력을 기울이려고 이거 처음에는 약간 높게 하다가 나중에 팔 힘든 게 점점 떨어져요. 아, 그렇죠? 그러게요. 계속 이제 위로 치는 걸 하는데 딱 고무게입니다. 고무게. 그렇군요. 네. 섀도우 복싱하는 거. 네. 그렇군요. 어우, 이게 꽤 운동이 되겠는데? 약간 위로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힘들어 이미. 1kg에 1kg.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니어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주니어가 아닌 가장 워머디어의 플래그십 모델 47입니다 이거는 좀 볼 게 많아요. 그 저기 아답터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얘는. 네. 네, WA47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일단. 어우, 이게 뭐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면 네. 어우, 꺼내 보시죠.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야라자자, 1kg입니다. 1kg. 포탄이 나왔죠? 어우, 굉장하네요. 네, 굉장한 무게.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없어요. 뭐 네. 폴라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없고 지금 보면은 여기 7핀 전용 핀을 사용을 하게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 잭을 보시면은 이렇게 7핀으로 전용 핀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7핀 네, 수줍게 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네, 또 7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꽂아주시고 앞놈 쪽을 꽂아주시고 네. 이쪽을 이제 순놈 쪽을 이쪽에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에서 일반 캐논이 나가면 그렇죠. 되는 구조입니다. 자, 마이크는 넣고요. 그래서 이 아답터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폴라 패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폴라 패턴 옴니 디렉셔널에서 바로 카디오이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카디오이드화 돼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파워 뒤로 돌리면은 여기에 바로 네, 파워와 온오프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이것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네요. 그리고 이 1kg짜리를 감당할 수 있게 쇼크 마운트가 엄청나게 크게 이거 쇼크 마운트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조인 방식이라서 되게 편리해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열어주시면 이렇게 하고 쪼아주시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닫아주세요. 으야차! 쫄지 마세요! 으야차! 자, 이렇게 해서 무서워 이게.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참 보면은 웬간한 걸로 받치기 힘들겠다. 무게가 상당해서 튼튼한 스탠드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외관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Made in China. 그렇습니다. 네. 자, 그때 저희가 요 마이크로폰 섹션에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이 집의 메인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가격은 $899 한국에서는 130만원이 넘는 가격에 네.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런모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WA47을 접근하실 때는 왜 이렇게 130만원이요? 한국에서? 네, 130만원 왜 이렇게 비싸라기보다는 내가 노이만 마이크의 퀄리티를 얻고 싶은데 내가 노이만 살 돈이 없으므로 이거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생각하면 네. 그 대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네.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사운드를 제가 모니터하면서 느껴본 바 노이만의 그 뭐 장점을 잘 갖고 오면서 또 노이만하고 또 다른 자기만의 그런 어떤 독특한 정체성도 분명히 있는 모델이고요. 네. 그 브랜드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따뜻한 중음에서 오는 매력이 상당히 맞아요. 좋습니다. 수음력도 좋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47 스타일 캡슐 네. 안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진공관 들어가 있고요. 이 근데 이게 참 요것도 근데 진공관 마이크가 또 가져오는 그 약간의 그 노이즈 있잖아요. 네. 그
그것도 매력적인데 또 이거 싫어하신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해요. 네, 이 진공관이 소브테크 5751 진공관이네요. 이게 노이즈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또 근데 없다라고는 안 적어놨죠. 네네. 있습니다. 있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음악이 다 합쳐지고 하면 뭐 그렇게 뭐 그게 내 그냥 어떤 사운드 특성 같은 느낌이고 네, 그 맞아요. 따뜻하고 풍성한 그 느낌이 훨씬 더 맞습니다. 강조가 되는 게 이제 진공관의 매력이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저 위쪽에 소브테크 5751 백큐 튜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이내믹 레인지 130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 14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프리퀀시 레인지는 20에서 2만 그리고 SN 레이쇼 사운드 잡음비 82dB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에 이제 웨이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저희가 아까 마이크만 따로 딱 쟀을 때 1kg 나왔습니다. 길이는 25cm. 상당하네요. 어이구,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로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아예 엄청 고르게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약간 이런 그래프는 좀 처음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저희가 이거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주니어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예 너무 다르네요. 자 우리 지금 요 차트를 보면은 카디오이드에서 카디오이드를 제일 많이 쓸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위에서 톡톡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 사체 같은 경우에 저음이 그러니까요. 저음이 일단 이렇게 끊기지 않고 밑에 초저역 때도 이렇게 받아낸다는 맞아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쭉 가고 하이대역에서도 쭉 올라오고 딱 봐도 사운드가 굉장히 이쪽이 단단할 것이다. 맞습니다. 풍성할 것이다 라는 고르게 들어간다는 네, 받을 거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피겨 8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것도 하이에서 살짝 떨어지고 옴니 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로우랑 네. 하이 쪽에서 조금 변형이 그렇습니다. 좀 있네요. 자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살펴봤고 그리고 밑에 사운드 샘플이 네. 있으니까 이건 뭔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트에서 와서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가시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이만이랑 AB 테스트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거를 좀 패스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bout history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창립자 얼굴이 딱 나옵니다. 브라이스 영. 이 브라이스 영이 음악가들이 전문적인 녹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워머듀오는 클래식 아날로그 녹음 장비를 제조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것들을 복각해서 나온 모델들이 많은 게 그런 네,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고 예전에 그 좋은 것들을 잘 복각해서 높은 품질의 장비를 싸게 공급한다라는 네. 게 워머듀오의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된 회사네요. 네. 근데 회사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오디오 장비 개발, 뭐 제작, 마케팅 등 50년 넘는 업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 잘하고 있는 베테랑들은 거기서 다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상을 또 많이 받았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TEC 어워즈, 사운드 온 사운드 어워즈, 그리고 레졸루션 어워즈, 뮤직 테크 어워즈, 그리고 뮤직 INC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 다양하게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을 하고 한 브랜드입니다. 상을 받을 만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죠. 214부터 네, 214부터 쭉 듣겠습니다. 주니어까지 그냥 쫙 다 훑어보겠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절양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자 214 맨날 듣던 소리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214만 들을 땐 몰라요. 네. 워낙 214를 들으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30만 원대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네. 진짜 하이 들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네. 자 이번에는 130만 원짜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핑핑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나 이거 사고 싶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 나 이거 사고 싶다. 네, 아, 진짜 뿌렷하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좀 디테일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죠 디테일.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커. 이거는... 너무 큰데 와 이거 소리만 들으면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저희처럼 이제 작업을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또 어쿠스틱 기타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130만 원 투자가 전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데 너무 커. 나 너무 커. 너무 돈은 커. 투자할 수 있는데 크기를 감당을 못했어. 나 사실 요만했잖아. 바로 네. 샀다 나 너무 커. 너무 무거워. 좀 네 무섭죠. 어쨌든 사운드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하이 들고. 네. 하이 들고 이제 저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리버브 맥이고요. 네. 하이만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만 네. 들어도 이미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오히려 하이를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어? 하이를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하이를 낮추고 빙,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이게 사칠 주니어 같은 경우는 걸어가는 아까 사칠 주니어 같은 경우는 좀 그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드니까 사칠은 많이 들으면 오히려 많이 들을 필요가 없고 네. 이빨 너무 확 그냥 들려요. 되게 좋다 윙, 소리 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아까는 한 10dB 정도 들었거든요. 아까 많이 들었어요. 네 아까는 지금 보면은 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 주니어를 아까 6.3 들었네. 6.3. 아. 많이 안 들었고. 아, 이거 8. 이거. 아, 그죠. 보컬을 8을 보컬 들었네. 말한 거예요. 네. 이게 기타를 6.3 들고 보컬을 8을 들었고 저희가 47은 지금 5.7, 5.9 이렇게 그러니까. 들었어요. 덜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난 시간 거를 비교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아,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 하이가 진짜 그리고 사실 끼리 지금 47은 더 낮춰도 돼요. 제가 네 확실히 47은 보컬 네. 리드 보컬 좀 낮춰도 돼요. 네 리드 보컬을 너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핑핑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조금 덜 주고 그랬는데도 애초에 들어오는 그 수음력의 그 레인지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맞아요. 이게 체급 차이가 단순한 나. 가격 차이가 아니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경차랑 지금 그 완전 그 SUV 중에서도 제일 큰 차랑 이런 느낌의 그 공간감이 주는 이 안락함이 너무 달라서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지금 굉장히 제가 미니멀하게 녹음했잖아요. 네. 지금
딱 어쿠스틱 한 대, 보컬 하나,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게 이퀸을 되게 미세하게 만지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들었는데 들자마자 이 수음된 게 엄청난 부스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칠은 아까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올리다 올리다가 좀 낮춰 낮춰 약간 이렇게 했어도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사칠은 이게 피지컬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214랑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214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214 좋아요. 오늘도 의미 있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여러분 여러분 214가 안 좋은 마이크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얘랑 비비고 있다는 것 자체도 214는 정말 좋은, 건데, 좋은 마이크라는 것도 느껴지지만 근데 중저역이 이래. 얘가 지금 아 왜 이렇게 크냐? 크지만 커야 이 피지컬이 나오는 거 아니야? 사운드가? 아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뭐 안에 뭐 많이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진공관 때문에라도 어쨌든 크기가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크긴 큽니다만 큰 만큼 생긴 것만큼 이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중저역은 진짜 피지컬이 압도적인 엄청납니다. 느낌이에요. 진짜 엄청나요. 네. 나레이션까지 들어볼게요. 네. 오 이거 얘 갖고 싶다. 나레이션도 지금 공간계가 들어간 상태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214 한번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괴가. 214가 좀 각져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214 소리가 살짝 각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조각을 한 거 있으면 아직 214는 좀 덜 깎았고 그래서 좀 모서리가 많은데 지금 이제 사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다 조각이 돼서 되게 부드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린다라면은 뭔가 그 기본 소스를 받았을 때 너무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가 이렇게 좀 살짝 그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약간의 EQ잉을 통해서 살짝만 정리를 해줘도 기본적인 피지컬이 좋아서 그 일단 벌크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데피니션만 하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피지컬이 아주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로우 쳐내면 아니 없는 걸 부팅 214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없는 로우를 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쳐내버리면 로우를, 끝이니까. 네 맞아요. 로우가 지금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로우 좀 누르고 하이 살짝 들면은 거기서 오는 효과가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네. 네. 그래서 좋은 마이크가 맞다. 130만 원은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130만 원이면 이제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사실 214가 아니고 414랑 비교를 해야 돼요. 네. 414 가격이 지금 130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이제 같은 급인데 보면은 414도 이제 딱 받으면 그 해상도의 차원이 214랑 또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214가 비빌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큰형한테 못 덤비는 거죠. 정말 그 414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이가 거의 이렇게 탁 트인 느낌, 쫙 하고 열린 느낌이라면은 이 47 같은 경우에는 중저역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둘 다 성향이 완전히 다른 쪽에 아주 좋은 레코딩용 마이크다. 그러니까 뭐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데 414는 햇볕이 굉장히 들어오는 탁 트인 해변이라면 WA 이제 47 같은 경우는 달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탁 트인 이제 밤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체급에서 이제 느릴 수 있는 414에서도 느꼈던 우리가 지금 얘한테도 느꼈던 그 공간과 레인지감 확실히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40만 원 정도 예산이 준비가 됐다라고 할 때 414도 강추고 WA47도 강추예요. 근데 너무 크다. 414에 비하면 맞아. 414는 사실 이렇게 안 크잖아요. 414는 그리고 가볍기도 가볍고, 가볍고 그 컴팩트한 게 되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게 뭐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뭐 커서 멋있기도 해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214랑 414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다 똑같은 마이크인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지금 멀리서 봐도 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나 이 사이즈였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나 샀을 거예요. 너무 커. 이건 정말
놀라네. 이거 마이크 스탠드도 굉장히 좀 하단 거를 쓰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스탠드를 좀 여기서 쇼 마운트를 제공해 주지만 그 스탠드 자체가 좀 튼튼하고 맞아요. 무거운 거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저희가 저희의 저 야들야들한 스탠드에다가 얹어서 하기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들고 손으로 들고 했어요. 이 스탠드가 휘청 할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런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 WA-47이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마이크를 또 알게 됐네요. 네, 100만 원대 초반에 중고가 대에 아주 레코딩 마이크로 좋은 대안이 될 WA-47 같이 봤습니다. 제가 리뷰하면서 계속 사고 싶다 몇 번 말하는 마이크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정도 있었어도 그냥 계속 사고 싶다고 했던 거는 근데 아주 의미가 드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노이만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셨다면 WA-47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